우리 몇 명 안 되는데 주일마다 헌신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입니다. 작품은 이제 다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천장을 향해서 마지막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를 돕던 조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미켈란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드디어 끝난 것 같네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는 대답하기를 자네 눈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손을 더 대야 한단 말이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몇 달 더 이 작품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작업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조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요.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으로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져야 될 종의 아름다운 자세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도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라고 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결산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산을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산이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농부는 매년 열심을 다하여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밭이나 논은 정직하게 주인의 땀을 흘린 결과를 열매로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어떤 주인은 아주 적당하게 일하는 그런 주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시원한 나무꾼을 해서 쉬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농부는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밭이나 논에 나가 부지런히 도단한 풀을 뽑고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다독거려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부지런히 현장을 찾아가 곡식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주인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부지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농부에게는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돌아봐야 될 대상이 많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결산은 오직 열매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말씀이요. 곡식을 보아도 이 말씀 아주 합당한 말씀입니다. 곡식이 아주 좋은 토양에서 실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열매도 소담하고 풍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나무의 비유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주님께서는 예로 들으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온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는 본질적으로 포도를 생산할 수 없고 엉겅퀴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무화과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들이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가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달라져야만 된다, 변화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성도된 자마다 영적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나에게도 영적 결산이 기다리고 있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결산이 기다리고 있다. 이 결산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판단대로 되는 결산입니다. 우린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냉혹하신 결산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 결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인생도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만 잉태케 하신 원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여행가 이하에 본 부자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수확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곡가를 컬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풍성하게 수확한 그 곡식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창고를 더 크게 확장해야만 되겠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 저장해야만 되겠다. 쌓아두어야만 되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엊그제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보니까 중국의 경제활동을 잘해서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한 38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한 부자네요. 우리가 볼 때는 380억을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데 죽었답니다. 40대 죽었대요. 그래서 그 과부로 남은 그 부인이 누구랑 결혼을 재혼했느냐 하면 그 운전기사와 결혼했대요. 운전기사와. 그 운전기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우리 주인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놓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토픽에 나왔는가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한 푼을 쓰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모으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그냥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도로 찾겠다고 하는 말씀 뭐예요? 영혼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다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생을 마무리하는 날 우리에게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적당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엔조이하다가 오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아주 연세가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분은 여러 나라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태리 말도 그냥 독학으로 조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잘해요. 뭐 일본어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그
재능이 뛰어났니? 그 형제들은 다 한국의 유명대학 교수 출신들이고 또 한국의 유명한 디자이너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 정도로. 그런데도 그 형만, 제일 형이 그 동생 교수 출신 보고 출신하고 식사를 한번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봤는데 우리 집에서 형이 제일 머리가 좋았대요. 아주 굉장히 탁월했대요. 그런데 그 형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나쁜 짓만 일삼았던 분입니다. 뭐 자기가 나보고 자랑을 해요. 자기가 여자들을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동자동에서 일렬 세우면 서울역까지 길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자기가 기가 막힌 재주가 있대요. 평생을 부인을 울리고, 부인은 숙대일의 출신인데 뭐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시켰는지 모른답니다. 뭐 돈만 모아놓으면 홀딱 갖다가 쓰고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70 몇 살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야,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뭐 많은 돈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우리는 생존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고로 우린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기가 막힌 말씀하셨는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더불어 살아가다가 삶이 끝나는 순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들 꼭 외우고 이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구절을 리빙 바이블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 Everything lives by his power라고 되어 있어. 그의 능력에 의해서 만물은 존재한다, 살아간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시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고로 결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너 이제 그만 와라 하면은 우리는 두 손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벨사살왕 바벨론이 세계의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바벨론의 벨사살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다 술을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에 나타나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나타났어요. 그렇게 한 1,000명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그 벽에 손가락, 자기 맞은편에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즐거운 기분이 확 사라지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뼛마디가 녹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 글자를 좀 해석하라. 아무도 없었어요. 다니엘이 불러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들려서 당신께서 가볍게 보였다라고 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가신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밤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정변을 통해서 그가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태동이 뛰어지게 되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 위해서 만드는 기명을다가 술을 따라 먹으면서 생명이 없는 당신의 신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엄청난 책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었고 그의 삶이 그 순간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결산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열매 맺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들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곡식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요구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 거름을 줘야 되고 농약을 또 뿌려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부의 손길이 요구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곡식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을 만나고 고난도 만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맺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과일이 맺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일이 있기 위해선 장렬하는 태양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뭄이 요구됩니다. 비도 오지 말아야 되지. 작년처럼 이태리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과일이 당분이 시석이 되어서 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우러져서 달고 맛있는 과일들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산의 결과입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구분합니다. 딱 이분법으로 구분해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천당, 지옥, 선악, 딱 이분법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찍힌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가 찍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들려져서 그를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온전히 변화를 입어야 하는데 인생이 변화를 입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아주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무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 행하는 일이 결국 육신의 소유기요 정욕에 불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윤리나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진정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맺어진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질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우리는 필연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던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열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 성령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마다 아름답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윤리적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으로 치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열매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움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악한 열매만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열매 맺은 인생을 지옥에 던져놓게 됨을 상징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산의 결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결산의 순간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두려운 말씀인데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 가운데 엄청난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참중이다 참된 선지자다라고 쉽게 판단하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런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교회가 크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이적을 보면 이적이 나타난 많은 사람 모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모두 받은 존재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거듭난 자, 번 어게인 된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크게 놀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하는데 아무개는 반드시 천국에 올 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놀라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오지 못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보게 돼서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는 얘기일 거예요. 저런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저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중적인 결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루를 잠자리에서 결산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결산하잖아요. 하루의 결산이 일일 결산, 한 달의 결산인 월말정산, 1년의 결산인 연말정산, 일생의 결산인 죽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일생의 결산인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보면은 한 1분에 몇 명씩 와요.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연말 정산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생의 정산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생의 결산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일생의 결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절대절명의 결산의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